여기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불행을 세 번이나 겪은 여자가 있습니다. 불치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눈부신 삶을 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40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요. 얼마 뒤 제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을 동동거리며 살다가 막 안정을 찾았던 때였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모든 게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애써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고 분노와 절망에 빠지니 지난 불행들까지 다시 저를 괴롭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침에 나눈 인사가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린 친언니, 갓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을 앓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딸. 왜 신은 이토록 나에게 가혹한 걸까? 신이 있다면 제게 또 이럴 순 없었습니다.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져 한 달을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야속한 시간은 제가 불행으로 멈춰있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작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는 지금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거짓말처럼 뻥 뚫려있던 가슴이 꽉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를 털고 일어나 하루를 살았고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불행을 처벌로 생각하거나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리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게만 보이죠.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세상이 내 모든 걸 앗아가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에만 매여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느낄 수 있는 다른 행복에 집중할 건가요? 덕분에 저는 제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이 행복합니다. 20년간 불치병에 맞서 싸우며 세상의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준, 누구보다 단단한 삶의 태도를 쌓아올린 30년차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그런 그녀가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만 주어진 삶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나요? 지금도 고민만 하면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진 않나요?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